21세기의 하늘. 동굴에 살며 수집과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하늘이 필요합니다.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21세기의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그들의 의식을 벗어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의식의 수준에 맞는 하늘이 필요합니다. 신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석기인들의 의식의 수준에 맞는 하늘이 필요한 법입니다.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농경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철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밀림이나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밀림이나 정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군주의 시대에 맞는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제국의 시대에 맞는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맞는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혁명의 시대에 맞는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산업화 시대에 맞는 하늘이 필요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하늘이 인류는 필요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에 하늘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하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확장될수록 인류가 필요로 하는 하늘도 확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필요에 따라 하늘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류의 의식에 맞추어 인류는 늘 새로운 하늘을 창조해 왔습니다. 인류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신들을 인류는 창조해 왔습니다. 마을마다 섬기는 하늘이 다릅니다. 부족마다 믿고 있는 하늘이 다릅니다. 나라마다 믿고 있는 하늘이 다릅니다. 종교마다 믿고 있는 하늘이 모두 다릅니다. 사람마다 믿고 있는 하늘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찾고 있는 하늘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믿고 있는 신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찾고 있는 신이 다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늘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는 돈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잊어버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이고만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만이 지상으로 내려온 새로운 하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시절 인연이 있는 소수의 인자만이 육화한 창조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야 할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하늘과 동행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야 할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창조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우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을 우데카 팀장이 전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우데카